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중동 불안이 조금은 잠잠해졌고 그 가운데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중국 증시가 97년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 증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증시가 견조할 수 있었던 시그널들 하나씩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한 가운데 다우 지수가 1% 이상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71%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0.6%가량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중요한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도 이렇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이날 9월 FOMC 의사록이 또 장중에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뭐 0.5%포인트 금리 인하 그리고 0.25%포인트 인하 이렇게 의견이 양분된 것으로는 확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참여자들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선호했다라는 발언에 그래도 긍정적인 심리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의구심 같은 악재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은 오늘장에서는 기술주 상승에 조금 더 분위기를 둔 것 같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자세한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술과 헬스케어 섹터가 상승장을 주도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빅테크 안에서는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1.67%, 마이크로소프트도 0.66% 올랐지만 엔비디아 0.18%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알파벳이죠. 1.6%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도 0.4% 약세를 보였고 아마존은 1% 이상 오르는 반면 테슬라는 또 1%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어떻게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지 몇 가지 빅테크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계속해서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 관련돼서 엇갈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파이퍼 샌들러가 1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설문에 응답한 10대 중 22%가 올해 가을과 겨울에 아이폰 16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22%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엔비디아 사실 장중에는 낙폭이 더 컸는데요. 이날은 0.18%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앞두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2위 자리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처방약 당일 배송 지역에 도시 20곳을 추가한다고 밝혔는데 20곳이 추가가 되면 미국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서 이 처방약도 당일 배송으로 이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켄터 피츠제럴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만 목표 주가는 230에서 21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이날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미 법무부가 구글을 강제 기업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 빅테크 중에서도 유독 큰 하락률 1.58%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미 법무부가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의 독점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런 방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꼽히는 게 바로 기업 분할입니다. 이 기업 분할이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인 시간에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러한 결정은 내년 8월에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구글은 항소할 예정이어서요. 실제 적용까지는 몇 년 더 추가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구글은 이번 검색 시장 관련 외에도 앱스토어나 온라인 광고 시장과 관련된 다른 반독점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규제적인 부분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른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입니다. 월가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매도 전문 업체 힌덴버그와 이번에는 게임 업체 로블록스가 맞붙었습니다. 힌덴버그는 이 로블록스가 플랫폼 이용자 수를 25에서 42% 부풀렸고 사용 시간 역시 100% 이상 부풀렸다라면서 로블록스에 대해 공매도했음을 밝혔는데요. 다만 로블록스가 이날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주가는 상승으로 하루 만에 뒤바뀌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또한 웰스파고도 이 로블록스의 목표 주가를 주당 $54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로블록스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바이엘이 밤사이에 6.9%가량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워싱턴 대법원이 몬산토가 판매한 제품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재심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몬산토는 바이엘이 인수한 업체가 되겠고요. 아카디움 리튬은 밤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죠. 글로벌 광산 대기업인 리오틴토가 아카디움을 인수하면서 주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은 시티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러면서 주가는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런 크루즈의 전반적인 훈풍으로 작용하는 모습들까지도 수요일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채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는 더딜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국채금리도 함께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이 4.075%를, 2년물이 3.028%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봐야겠죠. 국제 유가 다소 좀 잠잠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도 0.45%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날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중동 불안이 조금은 잠잠해진 가운데 재고는 증가하다 보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제 금값도 이날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값의 하방 압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면서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오늘 체크해야 될 사항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죠. 지난 9월 FOMC 회의에서 B컵 결정과 관련해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도 25BP 인하냐, 52BP 인하냐 논쟁이 격렬했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할 수 있었던 대목이죠. 의사록에는 일부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25BP 인하를 선호했다고 언급했으며 소수 다른 위원은 그런 결정을 지지할 수 있었다는 시사했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즉 상당수의 참석자는 52BP 인하를 선호했지만 일부 참석자는 큰 폭의 금리 인하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죠.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자 했고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적기에 25BP 인하를 희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의사록에서 소수는 2명에서 3명, 일부는 3명에서 5명을 의미합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진 12명 위원 중 유일하게 25BP 인하를 결정한 인사는 미셸 보먼 인사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록에 따르면 복수의 의사들도 25BP 인하에 대한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증시는 B컷에 이견이 있었다는 의사록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제롬 파월 의장의 영향력을 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제롬 파월이 위원들을 설득해 결국 B컷 결정을 이끌어냈고 결론은 파월 의장이 시장 편에 있다는 것 서 있음을 다시 확인해 준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줄곧 고용시장 둔화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혀왔죠. 앞으로도 고용이 조금이라도 악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시장이 원하는 과감한 금리 인하를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위원들은 금리 인하가 계속되기를 원했다는 점, 고용시장 둔화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 등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록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지금은 고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 지표가 매우 강하게 나왔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오늘 밤에는 또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되죠. 어떻게 월가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의사록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OMC 이후 9월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시간당 임금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일부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나타난 각각 2.5%, 0.2% 기록에 비하면 둔화된 수치죠. 반면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에서 0.2%로 둔화되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똑같이 3.2%를 유지하는 것이죠. 일단 시장 장치는 이렇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서비스업이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거비 상승률 역시 여전히 끈적이고 있는 터라 인플레이션 둔화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증시는 다시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네, CPI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어서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빅테크가 대체로 다 올랐지만 구글이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검색 시장의 독점 관련해서 법무부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고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꼽히고 있는 기업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구글이 해체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월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미 법무부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법무부가 원하는 반독점 문제 해소를 위한 시정 조치가 담긴 것이죠.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적 구조책이 필요하다고 담았습니다. 경제당국은 반독점 문제가 생기면 행태적 조치와 구조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통상 행태적 조치는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등 조건을 담고 있어 비교적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반면 구조적 조치는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등 기업 분할과 관련된 강력한 조치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심리는 내년 4월에 열리고 그에 8월 정도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거대한 기업이 된 구글을 해체할까지 할 수 있을까? 월가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지난 24년 전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 분할 위기에 몰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분할 대신 넷스케이프 등 다른 웹브라우저도 윈도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아마도 이번 사례도 비슷하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쟁법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앞으로 알파벳의 이야기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해서 팔로우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